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행운정입니다. 밖에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앱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은 보이죠? 비가 뚜뚜뚜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했나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랐네. 저 뒤에 보이시죠? 저쪽 보이죠? 오늘은 빵발주를 안 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한 줄 알았는데, 깜빡하고 안 한 것 같아요. 빵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앉아있으니까 발이 좀 너무 시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내가 이랬는데 올해는 양말 신어야 돼요. 양말 신어야 되고 양말뿐만이 아니고 여기 제자리 밑에 보면 이렇게 요것도 요렇게 켜놓고 일을 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 다르고 올 다른가 봐요. 오늘은 퇴근이 약간 늦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새로 오신 그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부족한 게 있다고 자기가 부족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으니 좀 가르쳐 달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일찍 오신다는 거 그냥 제가 조금 늦게 가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처음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어저께 되게 고객님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도 좀 입으셨어요. 어제 와가지고 왜 아침에 이제 교대를 하는데 왜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하는 말을 하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손님도 있고 저런 손님도 있으니까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고 일을 하랬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한 시간 더 일찍 나와서 배우겠다 하시는 거 야간 근무가 솔직히 많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차라리 제가 좀 더 있어 주겠다고 그 시간에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도 돌이켜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게 발주를 안 해놓고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 저는 제 잘못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할 때. 저는 그 정도로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 발주를 안 한 거예요. 담배나 뭐 음료수 발주를 안 했겠죠. 전 당연히 들어온 줄 알았죠. FF 발주만 넣으면. 나머지는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제 담배를 발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담배 발주를. 그래가지고 지인한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날 막 담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센터에서 물론 전화도 받고요. 담배가 어떤 게 잘 나가는지 모르니까 막 있는 담배 없는 담배 다 들어오니까 이거 상자가 그때는 이제 GS를 하지 않을 텐데 다른 거 하고 있을 텐데 거기는 우리 그 상자 하나에 담배가 20보루 그 20보루가 딱 왔거든요. 그 상자로 아무튼 담배 가격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왔으니까 그때요. 1,000만 원이 뭐고 이상 들어왔으니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뭐 발주는 여전히 실수하고 있어요. 발주는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뭐 최근에 가장 실수한 거는 이제 그거죠. 육포 3개 한다는 거 30개 눌러가지고 육포가 30개가 다 들어왔어요. 다 팔리겠죠 뭐 그죠. 열심히 팔아봐야죠.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손님 오셨네요. 네, 방금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실패 없이는 어떻게 그걸 겪어보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지금 새로 일하시는 분도 지금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손님한테 이런저런
뭐 우리가 말하는 진상 손님도 있잖아. 야간에는 더 많죠. 이제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극복해서 잘 이겨내가지고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오면 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비가 오지만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각자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네. 저는 나중에 또 찍을게요. 언제? 퇴근길에. 바이바이.